사주는 천간 열자와 지지 열두자에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다음에 내 사주는 우에는 네 글자밖에 없다는 거. 이 이상은 없어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많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많은 게 아니고 이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간이라는 게 이렇게 가불이 있고 가불의 반대쪽에 이제 경신이 이렇게 있고 경신이. 그다음에 이제 가불 다음에는 병정이 있고 병정 반대쪽에 임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이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는 이건 전반전이고 후반전이죠. 여기 10불에서 가을에 수확하는 거니까 전반전이고 후반전이고 이게 내적이면 외적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는 더운 기후니까 찬 기후니까. 여기는 찬 기운, 그죠? 찬 기운. 그 다음에 무기라는 공간이 이렇게, 무토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목이고, 화고, 토고, 금이고, 순대. 목화 토금순 오행이잖아요. 오행, 그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상생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에 거스릴 수가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말 맞다나 나무고 불이고 땅이고 바위나 쇠고 물이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목이라는 목은 여기는 이제 이게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다. 다 아시는 것들이야. 겨울인데 목이라는 것은 봄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목하고 금인데 목하고 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게 목하고 금이야. 그냥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건데, 이게 자연 논리인데, 목하고 금이 부귀영화가 다 여기 있는 거고, 이 목하고 금은 수화에 의해서 품질이 결정되겠죠. 생산자 품질. 그죠? 물론, 목 자체도 어떤 사람은 10억에서 시작하는 사람이고 1억에 시작했듯이 다르겠지만, 이거는 다르겠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수화화잖아요. 수화화인데 그럼 이제 목하고 금인데 수화화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육신을 안 배우신 분도 있지만 육신으로 따지면요 이게 재관이야 재관 돈과 벼슬 우리가 목표가 재관이야 돈과 벼슬이잖아요 재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물하고 태양빛은 공짜잖아 공짜인데 지금은 하늘에 비만 가지고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고 관경수를 끌어들인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스프링쿨러도 뿌리고, 그 다음에 화는 태양에 빛만 하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이론, 하우스를 해서 키울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좀 다른 건데, 기본은 목과 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과 금은 현실적이고, 수화는 이상적이야. 그러니까 사주에 목과 금이 많은 사람은 현실성이 강한 사람이고요. 수화가 많은 사람은 이상주의자야. 그 수화가 많은 사주가 누구냐면요. 바른미래당 대표 누구죠? 손학규 사주가 수화가 많아, 내가 보니까. 수화로 돼 있더라고. 손학규 사주 한번 봤는데, 을목 하나 두 수화로 돼 있는 사람은 현실 감각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목금은 현실성이 강하다. 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재관이면은, 그러면 이제 수라는 것은 우리한테 스며들어오는 거잖아. 그게 인성이고, 이건 식상으로 보시면 돼. 화는 여름에 불이란 것, 불이는 타올라서 확 퍼지는 거잖아요. 불은 그런 성격이고, 물은 무조건 내려간다. 그지?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시작해서 내려가고 내려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까지 가죠. 끊임없이 가는 놈이 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간에도 수가 있고 지지도 수가 있으면 은큼하다 그래. 물의 깊이가 깊으니까. 이중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이런 것들이 그냥 보고 그냥 때리면 되는 것들입니다. 때리면. 논리보다는 물상, 형상, 생긴 꼬라지 그대로 보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는 이렇게 구성돼 있고 이 무기토라는 이 공간, 그죠? 아까 누구 사주보니까 토가 되게 많더만 토가 많은 사람, 토 쓰는 사람, 임대업자. 창고 크게 쳐놓고, 창고. 우리 저 사장님 물건 좀 창고 임대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목이라는 것은 천간엔 가불만 있고,
경금은 경신밖에 없다, 그죠? 그렇죠. 갑목하고 을목이고 경금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건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다. 전체적으로 여기가 양이면 여기 음이죠. 음양은 미분했다 적분했다 되는 거니까. 수는 임계수밖에 없고 화는 병정화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를 딱 심으셔야 돼. 자꾸 사주도 8자밖에 없는데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목화통수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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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은 있을 수가 없잖아. 10자니까. 그래서 5주 10자, 이게 4주 8자인데, 4주 8자인데, 5주 10자가 균일하게 된 게 이제 신의 사주, 신. 5주 10자가 둘, 둘, 둘 된 게 신의 사주. 인간은 어차피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강한 오행, 강한 기운이 있고, 약한 기운이 있는 거죠. 있는 거다. 다르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천간 열자에 대해서 물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딱 아시면 돼. 다 아는 것들이에요. 갑을목은 나무인데, 갑목은 그냥 나무. 이 가로수 같은 나무 있잖아요. 나무. 영어로 뭐라 그래요, 나무는요? 추리. 영어는 대표 간 사람 있으니까. 을목은요, 뭐로 본다? 화, 초. 화는 플라워? 플라워. 초는 그라스? 글래스? 원토 발음, 내가, 나한테 와서 영어가 고생하네. 시골 발음으로. 이건 화초로 본다, 화초. 화초. 자, 갑목과 을목은, 갑은 그냥 나무, 갈고 나무고, 을목은 화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갑목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나무는 이제 자라잖아요. 자라잖아요. 자라다가 드디어 이제 가, 지, 엽이 있다. 그죠? 이걸 가라 그래. 가. 먼저 나온 걸. 그렇게 보면 지라 그러고 이게 엽, 잎사귀 엽인데. 가짜는 다 나무 목표에 나무 목표에 가. 지. 잎사귀 엽자 복잡하니까 좀 나중에 쓰고. 요거는 전부보다 요건 을목이에요. 요게 갑이고. 이걸 한자로 주목, 그래, 주목. 주목. 여기, 이거는 인목이고, 뿌리는 인목, 아시겠죠? 인목. 인목, 근, 근. 요거는 전부 을목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갑목하고 을목이 누가 부드럽다? 을목이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야 여기 열매가 여기 붙어서 안 떨어지지, 부들부들해야. 을목은 유연하다, 부드럽다. 갑목은 뻣뻣하다. 요건 다 을목이니까 사오미 여름에는 을목의 세상이지 갑목은 힘이 없는 거예요. 딱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자 그러면 갑목하고 을목 화초하고 나무를 보면요 어떤 게 재배하는 땅이 많이 들어가요. 땅 나무가 땅을 많이 차지하겠죠. 화초보다 나무가 땅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화초는 조그만 화분에 키워도 되니까 그러면. 갑목은 토가 을목보다는 더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요것만 을목을 별도 하시면 된다, 그지? 그런데, 그러면 갑목하고 을목하고, 갑목이 비쌀 때도 있고, 을목이 비쌀 때도 있어요. 난 같은 거 한 촉에 1억짜리도 있습니다. 산삼 같은 게 얼마야, 산삼. 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은 큰 게 좋다는 개념이 딱 박혀 있잖아. 돈만 벌면은 아파트 큰 거 사고, 자동차 큰 거 사고, 그죠? 이거 키우고, 어? 오, 니 아들 이렇게 커! 일본 가면 조그만 거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큰 거 좋아하는 개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고, 역학은 큰 거는 큰 것대로 장단점, 작은 거는 작은 대로 장단점이 되게 보셔야 돼. 그 개념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병정은 이제 나무와 화초 딱 알아두세요. 적으셔도 돼, 이거. 필기를 못, 뭐, 너무 무식한가? 적어라, 그러니까. 그러면, 천간에 있는 게 있고, 지지에 있는 게 있잖아요. 천간은 하늘이야. 우리가 삼재, 삼재. 삼재가 천지인이 삼재잖아, 천지인. 그죠? 천지인이 삼재야. 불교에서 말하는 과현미, 과거, 현재, 미래,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그죠? 과현미도 삼재고, 상중화도 삼재고, 삼재의 개념이 많습니다. 삼재. 삼재전에는 뭐예요? 삼재전에는 음양이잖아요, 음양.
음과 양, 그죠? 제일 간단한 구분은 음과 양이고, 그럼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삼재는 뭐냐면, 천간 지지, 하늘과 땅과 지장간이 천지인이에요. 삼재야. 삼재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 개념도 있고, 사상. 사상. 주역은 다 사상이죠. 상쾌, 학쾌. 양쾌와 음쾌가 이게 두 개잖아요. 상쾌, 학쾌에서 전부 네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주역이나 육효는 다 사상의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추나 추동 딴 게 아닙니다. 이 음양은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되겠죠. 또 봄에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시면 돼.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오행이고, 오행. 그죠?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오행 다음에는 천간 10개 지지역 중에 22행. 22행은 그저 박청하 선생님이 쓰는 말이야. 22행이면 돼 있고. 또는 60갑자로 나눠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여러 개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내가 이걸로 했다가 이걸로 했다가 다 이렇게 해 버릇해야지, 음양이 맞고 사상은 틀린 이런 건 아닌 거니까. 근데 뭐냐면, 음양하고 사상은 이게 짝이 맞잖아요. 이건 2의 배수고 3의 배수는 안 맞죠, 3의 배수. 1년이 12달이면 3의 배수가 아닐까요? 3의 배수잖아. 그죠? 3의. 봄도 임묘진이 봄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상이잖아요. 임묘진이 요 세 개는 삼재로 돼 있다고, 하나, 둘, 세 개. 이런 개념이야. 이건 그냥 개념으로 알아두셔야 뭐 할 거니까. 이런 기본 개념을 좀 알면은 좀 으쓱해서 공부가 잘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병정인데, 병정은 불이잖아요. 자, 근데 나무의 속성은 위로 자라기만 하는 거야. 알겠죠? 나무는 환경 맞으면 무조건 자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가을에 금기운이 없으면 나무로 멸망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설이 내리고 나무를 못 자르게 만들어서 서클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병정은 병화는 빛이고 정화는 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빛. 빛이 영어로 라이트죠,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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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저 정화는 파이어. 레이저는 뭘까, 레이저? 빔은? 골치 아프다, 그죠?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하시면 돼. 연탄불은 뭘까? 전기불은 뭘까? 그죠? 등대불은 뭘까? 하늘의 별빛은 뭘까? 자꾸 생각을, 역학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도저히 하다가 막히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거 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 여자의 눈빛이 나를 사랑하면 이글이글 타는 눈빛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찬 눈빛일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역학은 끊임없이 내가 생각의 흐름을 바꾸셔야 돼. 왜냐면 산도 무지하게, 산이 다 틀리잖아요. 딱 산인데. 다 틀리듯이 다 틀린 거지. 그러니까 병화는 빛에 가깝고, 빛이 우선이고 차선이 열이고, 정화는 열로 쓸 때가 좋고, 빛으로 쓸 때는 병화만 못하다 생각해. 이것도 정화로 쓰죠. 정화도 빛으로도 써요. 이것도 열로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병화로 식물을 키우는데 안 되면 정화로 키우잖아. 조명 비춰서 키우잖아요. 딱. 이건 빛이고 이건 열이다. 아시겠죠? 해와 달이니까. 해와 달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무토는 무조건 산. 산. 마운틴. 기토는 밭, 전답. 요거를 딱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요. 어떤 게 땅값이 비싸요? 이게 훨씬 비싸요. 이건 에이카로 팔아야 돼, 에이카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무토가 이 옛날에는 우리 경상말 신장로. 도로가 흙으로 돼 있잖아. 무토는 큰 도로, 기토는 작은 도로 이렇게 하셔도 돼. 무토 큰 산, 작은 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동산 하셔도 되고, 내가 끊임없이 나눠도 된다. 아시겠죠? 무토는 산이다. 산의 개념이고, 기토는 전답의 개념이다. 어디 물이 있다? 여긴 물이 있잖아요. 기토 자체에 물이 있는 거고, 무토는 자체가 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곡이 그러죠. 계곡. 그죠? 이건 수분을 퍼먹고 있다. 수분을 내뿜는 거죠. 목을 키우기 위해서. 자,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이 드디어 가을의 열매잖아요. 열매. 이게 쇠나
쇠나 돌이나 열매인데, 열매인데. 여기서 보면 나무가 자라서 꽃이 펴서 숙성해서 열매가 맺는데 이게 미완성품이고요. 이건 완제품이야, 신금은. 완제. 아시겠죠? 신금은 완전히 완성된 완제품이야. 신금을 그냥 다이아몬드로 생각하시면 돼, 다이아몬드. 청간에서 제일 비싼 글자가 신금이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신금이 제일 비싸다. 이 신금은 다이아몬드 생각. 그 다음에 이게 뭐 서리로 봐도 되고, 서리. 이게 금생수화잖아요. 이거 뭐 구름으로 봐도 돼. 구름이 비의 원료니까. 이거 뭐 돌로 봐도 되고, 돌이면 경금은 우리가 석산. 신금은 기암절벽이나 뭐 대리석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경금은 큰 돌이면 신금은 이게 주먹 같은 짱돌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울산바위는 이걸 보면 이게 마음대로 나눠서 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경금이 자 여기는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 여기 이미 팔아먹는 건데 이미 상품이 나왔잖아. 상품이 나왔는데 여기는 내면의 세계를 키우는 거고 여기는 외부로 나 이 서양이잖아. 금이 서양 외부로 나가서 이제 시중에 판매를 하는 건데. 경금하고 신금, 경금은 좀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제품이고. 그러면 또 바꿔서 경금이 도매상이면 신금은 소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나누시면 돼. 끊임없이 쪼개면 돼. 그러니까 바위로 쪼개든 경금이 큰 칼이면 신금은 면도 칼, 나이프, 그죠? 작은 칼. 경금이 탱크다. 그럼 신금은 앞에 대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끊임없이 나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경금은 보통 가공하지 않은 원철, 신금 이미 가공된 보석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금은 가을이니까 설이 어떻게 더 찬 설이에요. 신금이 더 찬, 신금이 매섭다니까 사람이. 신금이 매서워요. 찬 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금은 원철. 가공되기 전에 철, 신금은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시면 편해. 보석. 자, 그러나 임수는 큰 물이잖아요. 큰 물, 강, 하, 해 이런 것들 강, 하, 황하, 뭐 호, 바이칼 호, 바다 이런 걸 임수로 보시면 돼. 큰 물로 보시면 되고요. 개수는 뭐로 본다? 비로. 눈물. 눈물 개수도 개수, 그죠? 눈물이 개수야. 여자의 생리가 개수야, 개수. 거기 그 생리에 거기 화가 좀 낀 거겠죠? 개수. 어? 눈물이 개. 남자의 정액도 개수. 물을, 맑은 물만 생각하는데 좀 진한 물도 있죠. 임수는 큰 물이고,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나 호수와 같은 물이고,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땐 개수를 키우잖아요. 임수를 키우려면 댐을 쌓아서 막아서 관계용수를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돈 들어가서 나무 키우는 거고 개수는 공짜로 키우잖아. 공짜로 키우는데 또 내 뜻대로 못 키우죠, 개수는요. 하늘 뜻을 바라고. 요렇게 딱 가지고 계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목표는 갑과 금을 위한 것이다. 갑과 금을 위한 것이다. 갑과 금. 값도요.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자체 비싸잖아요.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다. 이것도 벼슬이고 벼슬 이렇게 딱 쉽게 잡아놓고 왜냐면 이 전체 보는 훈련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전체 보는 훈련. 그 다음에 이제 이 톤은 거기에 자리 잡는 거다. 그 다음에 수화는 거기서 지구에서 봄, 여름이라는 아니 여름과 갈 온난, 한난을 줘가지고 이 너무 차도 성장 못하고 너무 더워도 못하고 이 한난이야 한난 말만 일기야 일기 기후가 조후를 말 기후가 말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이 갑은 갑대로 어떤 갑이냐는 사실 다 다르겠죠. 갑은 갑대로 기후가 이제 결정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거 다 아시겠죠? 어렵진 않죠? 이거 하려고 이것도 설명하고 다 설명한 거야. Thank you.